자상한 유모국가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복지를 구실로 국가가 국민 사생활이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상을 유모국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을 더욱 자상한 국가로 만들어 필요없는 사람들의 지갑에까지 굳이 재난지원금을 꽂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감염병으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지나친 호의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배려하는 자상한 마음씨는 고맙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고 의존하고 요구하는 타성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번에 이런 모순이 많이 나왔죠. 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국민이 대한민국 주인이니까. 이 모순이 나온다라는 걸 왜 나왔는가를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이런 걸 연구를 해갖고 모순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주인들이 하는 겁니다. 일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건데 우리 젊은이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이 사회에 할 일이 없다고 지금 할 일을 손을 놓고 있어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한테 뭘 해줘야 되느냐. 그 우리 젊은이들한테 자꾸 이렇게 돈을 갖다가 뭐 이어주고 자꾸 이렇게 유모처럼 자꾸 이렇게 보게 듣고 꺼내주고 이렇게 하면 아 배려요. 이 대한민국 사람은 아주 단단하게 키워야 됩니다. 인류의 홍의 인간 지도자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게 교육이 없었어요. 교육.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걸 찾아주면서 이런 거를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리가 투자하는 겁니다. 재미있게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상태로 있으니까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재미있을 거라는 게 나와요. 그런 걸 재미있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키우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이 사회에 아주 지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이 젊은이가 누군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혼신을 다해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주인을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은 인류의 주인이 되어 인류를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키우는 우리 젊은이들의 왜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공부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드느냐 근본을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인류의 지도자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홍익 지도자예요. 홍익 인간 지도자. 이것을 지금 초점을 못 잡았으니 키우는 방법을 몰라요. 이런 게 우리가 제도권에서 배울 게 있고 제도권에서 기초를 가져나와서 이 사회에서 배울 게 있고 그렇게 해서 30대까지 잘 이끌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세계를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세계에서 빛나는 젊은이가 돼요. 이럴 때 이 나라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수입을 안 벌어도 이 사람들이 이 전부 다 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경제를 끌어 들어오고 다 할 젊은이들이에요. 투자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힘들다고 무조건 돈 주는 짓은 안 돼요. 나태해지고 우리가 가면을 씁니다. 응? 가면을 써. 그러면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 노력을 아주 열심히 노력해. 이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노력도 적당히 해야 되고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여기만 꼽히가지고 크게 발전치 못해요. 그러면 하나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을 몰아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을 몰아갖고 하니까 그 방치하는 형이란 말이죠. 일을 평소에 안 해. 게을러. 그래놓고 이제 때가 다 되면 어떻게 되냐. 인자는 막 일 몰아가 해요. 이러면 너무 미루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포기해야 됩니다. 너무 미룬 것은 포기로 하는 확률이 많다. 왜? 몰아가 하니까 실력이 안 되잖아. 포기하는 거지 이제. 몇 번만 그렇게 하면 이 사회에 나는 구성원이 못 됩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나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서 언젠가 이 사회가 필요할 때 자기 실력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걸 보고 내가 미루고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나의 도피를 하다가 몰아갖고 떼대면 하니까 이거는 나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래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가 나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밀어갖고 한 거니까 잘 안 되니까 이게 포장으로 해갖고 내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막 그 발버둥 치는 거예요 또. 요런 우리 젊은이들이 행태가 무언가를 나태하게 만들어버리면 사회 실패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잘 이끌어주는데 재밌고 신나고 항상 무언가가 움직이게 해주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나태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질문한 대로 사회가 그렇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돈을 지주고 하니까 나중에 뭐 하냐. 그 우리 부모님이 돈 조금 주는 거 있고 또 이렇게 정부가 주는 거 있고 뭔가가 이렇게 주는데 내가 일을 왜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는 거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건 요 안에서 뭘 연구하라고 주는 환경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게 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죠. 네가 조금 살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크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주위의 환경을 더 쓸어담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을 잘 줘갖고 방에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주위의 환경들을 나가서 그런 거를 막 주워갖고 해라고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이 달라갖고 키우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다가 젊은이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요런 현장에 나왔는데 나는 이게 싫으니까 저기 가서 뭘 하란다. 저렇게 갖고 하면요. 지금은 조금 내 환경이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뭐에 부딪혀갖고 이걸 실패를 해가지고 제자리 딱 갖다 놔요. 돈 밝히지 마세요. 돈 줄 수도 있겠지만 네가 머리 좋아갖고 막 끌어가지고 줄 수도 있겠지만 네가 그 자리에서 올라오면서 이 돈을 쓸 수 있는 만큼 올라가면서 네가 배워야 될 공부를 준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저거부터 가가지고 잡았다. 거기서 조금 놀다가 지자리 분명히 갖다 놓습니다. 자연히 사주를 그냥 줘가 보내갖고 어떤 나라 어떤 위치에 그냥 네가 거기서 지금 지내도록 해놓은 게 아니에요. 어떤 동네에 보냈을 때는 어떤 동네 가야만 네가 어떤 환경을 만날 수 있고 거기서 내가 이런 걸 조금 수급을 해서 내가 자라야 될 게 있거든요. 환경을 탓하지 마라. 환경은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그 환경에서 조금씩이라도 내가 흡수를 해갖고 뇌를 갖추어가면 좋은 환경으로 자동으로 딱 가면 거기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요 설명을 하다 보니 너무 길게 갔는데 굉장히 이게 풀게 이게 아주 질이 많은 거죠 이게. 그래서 한중에 끌고 가다가 보면은 이건 몇 시간 걸려도 돼요. 그래서 내 요러면 너무 이렇게 지루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그건 우리 연구할 때 하고 젊은이들한테 자꾸 물질을 지주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태하게 만들면 이 나라 망합니다. 물질을 자꾸 지주다가 어떤 환경 때문에 물질을 못 받아 돌아보.
이 사회 사고치고 다녀야 되죠. 그것도 사고친다고 모르겠는데 잘못 키우면 그래 됩니다. 요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는 미워서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너 발전하라고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의 힘들지만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이끌어주는 게 그것이 이 사회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회 부모 클럽에 사회 부모님들이 나오겠지만 이런 거 우리 젊은이를 어떻게 이끌어주는가 여기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나라의 정책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우리는 손 놓고 있는데 저렇게 한다고 그걸 불평불만하면 안 되죠. 그런 거 다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아, 그런 걸 우리가 이 사회 젊은이들, 근데 이게 형제 클럽이라고 해요. 사회 부모 클럽이 있는가 하면 부모 클럽들이 노력을 해서 형제 클럽을 만들어서 형제들을 우리 사회 형제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이끌어주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걸 또 연구해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한테 노력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노력을 하는 것이 사회 부모 클럽이에요. 이 사회 잘못된 거를 우리가 연구해서 바르게 잡자. 이게 사회 부모거든요. 이런 거를 시작을 할 테니까 이런 거 자료들 많이 모아서 연구거리를 많이 챙기세요. 이번에 연구거리 챙기기 딱 좋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죠?